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의 간식종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5월 2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5시 55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요 S바이오메딕스 자세하게 안내 좀 해드릴 건데요. 자, 우선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 후에 자, 1%대 개파락이었죠. 자,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6%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플러스 8% 상승이 나왔다가 자, 주가 좀 눌리면서 2.64% 자, 35,000원 중고점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 하루 변동폭이 무려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로 좀 변동폭이 좀 컸던 하루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현 구간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하지만 현재 이 구간 자, 절대 걱정을 하시는 구간은 아니고요.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지금 이 구간 자, 계속해서 강력한 지지가 나와주고 있다. 자, 무조건 이 부분에서는 비중을 늘려가셔야 되고 또 윗구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평단가 조절을 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자, 이 지지구간 이탈시켰다가 말아 올렸죠. 자, 이 구간에서 공포 구간을 조성한 거예요. 공포 구간을 조성하면서 개인들의 투매, 즉 손절 물량, 이탈 물량을 계속해서 만들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자, 현 구간 절대 매도하시는 구간이 아니에요. 매도하시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자, 호구 잡힙니다. 호구 잡혀. 세력들한테. 자, 오늘도 이런 수급 창구 통해서 자, 이 세력들의 특이점이 계속 포착이 돼요. 오늘 이렇게 이 지지 구간을 이탈시켰던 거는 세력들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공포 구간을 조성했고, 자, 투매 물량, 손절 물량을 만들어서 고스란히 매집을 하는 흔적까지도 오늘도 이렇게 포착이 또 됩니다.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이런 수급 창구도 꼼꼼히 보면서 자, 정확한 팩트 자, 최대한 수익을 보게끔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매일매일 영상 찍고 있는 저 김프로 힘내라고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은 저 김프로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좀 분봉을 좀 볼게요. 자, 분봉 보시면은 장 시작 이후에 자, 쭉 밀어버렸죠? 자, 쭉 밀린 시간대가 9시 20분에서 9시 30분경이에요. 저점을 찍었던 구간이.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자, 어떤 흐름이 포착이 되냐. 보시면은 삼성 창구 2차가 톡에서 장착 후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요.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눌려버렸죠. 자, 저점을 찍고 나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쭉 올려볼게요. 갑자기 이렇게 32,000주에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남은 물량을 싹쓸이해 가죠. 장 종료 될 때까지 자, 물량을 지금 요 구간에서 투매 넣는 것까지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이해되시겠어요? 자, 주포 세력이 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물량을 던지면서 눌렀어요. 이런 큰 하락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당연히 투매 물량, 공포 구간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간에서 패닉의 물량이 나온다고요. 자, 이때부터 개인들 매도 물량 나오기 시작하겠죠. 자, 이거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매집을 하면서 하루 종일 매집을 하면서 종가 마감을 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 요 구간 요 구간이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도 세력들의 지속적인 매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보세요.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 이때 거래정지 해제 이후에 자, 이틀 동안 강한 개미 털기 구간이 형성이 됐었죠. 자, 이때 제가 뭐라 했어요? 자, 이때도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이 됐고, 자, 이때도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이 됐다. 자,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자, 이런 지지구간 나오면은 무조건 비중을 늘려가셔야 된다. 왜? 자, 세력들의 매집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세력들의 이 찰실험. 찰실험 물량이 나온 게 포착이 안 됐어요. 자,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 일단 물량은 개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주포 세력이 개인이라는 게 확인이 가능한데, 자, 보세요. 최근에 매도 물량 좀 쏟아져 나왔던 날. 자, 26일, 29일이죠. 26일이 이때예요. 그리고 29일이면 이때예요. 오히려 양보로 끝난 날이에요. 이때는요.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때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안 나왔어. 왜? 고점 찍고 나서 자 아직까지 뭐이 구간에서는 거의 신고가 근처잖아요. 자 손실이 아니겠죠 이 구간까지는. 그쵸? 자 근데 다음날 급락이 또 나오죠. 이틀 연속. 자 이때 20% 이때 15% 자큰 하락이 나오니까 이때부터는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온다고. 투매 물량, 매도 물량, 손절 물량. 그냥 아 이제라도 매도가 나가겠다 이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때 자 매도세가 좀 나오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특정 창구 통해서 세력들의 매집을 한 흔적이 제가 포착이 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이런 구간 지금 다음날 지구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날은 오히려 양봉이었죠.
양봉이었는데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자, 더 많은 물량이 났죠. 이게 뭐냐면은 윗골을 열고 빠지니까 아 안되겠다 더 빠지겠구나 탈출 물량 나오는 거예요. 탈출 물량 이해되시겠죠? 양봉인데 윗골이가 쭉 빠졌잖아. 이 구간에서 자 개인들 탈출 물량이 나왔다고요. 자, 이 구간에서 미처 못 팔았던 분들 본전 구간 오니까 아 이제라도 도망가야겠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자 이렇게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다. 이게 세력의 의도예요. 자 제가 왜 이걸 또 세력의 의도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보세요. 세력들은요 개인들한테 수익 안 줘요. 개인이 많잖아요. 무조건 개미털기구를 만들어서 개인을 털어낸다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세력이에요. 자 내 목표가는 여기예요. 여기서 또 올려야 되는데 한 1000억 정도 들어가겠구나 예측을 하죠. 주가 올리고 있는데 차실은 물량 나와요 개인들. 그러니까 다시 올리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또 올리는 와중에 또 차실은 물량 나와요. 그럼 다시 이까지 올려야 되죠. 또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구간까지 끌어올리는데 1000억을 예상했지만은 이렇게 차실한 물량이 나오면서 눌리는 거 나오다 보니까 1500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손해 아니에요? 손해죠. 이 수익금이 점점 줄어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런 이탈, 차실한 물량이 안 나오게끔 강력한 개미털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 했을 때 이때부터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 검은선 자, 제 영상 보셨던 분들 이 구간 제가 계속해서 비중 추가하셔라. 평단가 조절하셔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마. 자, 지지가 계속 받쳐주고 있고, 이탈이 됐을 때는 공포로 조성하면서, 자, 투매를 유발하기 위해서 살짝 이탈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거래량 보세요. 돈을 많이 쓴 구간이에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잖아요. 다시 끌어올릴 때 또 뭐가 들어가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만큼 지켜줄 거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비중 추가, 평가가 조절을 하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세력들은요, 개인들한테 수익 안 줍니다. 자, 보세요. 내가 사면은 내려가죠. 내가 팔면 올라가요. 자, 지금 내가 사면 내려갔죠? 이게 개인들의 매도 물량에서 안 나오게끔, 개미털기, 공포권을 의도적으로 조성해서 투매 물량을 받아내기위해서 손절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손절 물량 나오면은 전부 다 특정 창구. 자 이런 착구를 통해서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잖아요. 날라갑니다. 절대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구간 매도 금지예요. 매도하는 순간 뭐 된다? 호구된다. 매도 금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이 S바이오메딕스 재료가 살아있죠. 아직까지 자 5월달에 파킨슨병 자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해요. 자 이게 아직 엄청나게 큰 상승재료 남아있잖아요. 자 HAB로 자 비교를 해보면은 FDA 승인 발표 앞두고 있죠. 자 이렇게 큰 상승세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파킨슨병 어떤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치료제가 없다고요. 치료제가 없는데 자 임상 중간 결과 발표를 해요. 자 이 S바이오메딕스의 이 파킨슨병 치료 방법은요. 자 머리에다가 구멍 뚫어서 뇌에다가 직접 주사제를 주입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새로운 방식이고요. 전임상에서 엄청난 효과를 먼저 입증을 받았고요. 자 이 임상 중간 결과가 자 5월 말경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새로운 방식의 효과도 자 전임상에서 이미 크게 나타났는데 세계 최초, 세계 유일한 파킨슨병 치료제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어떻게 올라요?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죠. 이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때 급등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자 4월 1일이죠 자 중국에서 이 파킨슨병 치료제 치료법 특허가 등록이 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 나왔을 때 자 인도에서 자 특허가 똑같이 등록이 됐잖아요. 자 이 기대감 이것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 세력은요 지금 물량을 많이 갖고 있죠. 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S바이오메딕스에 관련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기사를 띄우면서 호재를 띄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그래 재료 살아있는 거 알겠어. 자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한 것도 알겠어. 그럼 고점은 어디야? 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 고점이 고점을 파악해서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지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때 고점 찍었을 때 매도하셨던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10%가 채 안 된다고 봐요. 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 욕심이 크게 생겨요. 이 욕심 때문에 매도를 못한다. 자, 매도 못한 다음에 다음날 올랐죠? 또 거래 정지였죠? 자, 이때 거래 정지 이후에 올랐다 내려갔던 이런 패턴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도 거래 정지 이후에 올라갔다 또 눌리겠죠? 자, 이런 패턴이 이미 이때 노출이 됐는데 자, 이 욕심 때문에 이 패턴만 잘 보셨다라고 하시잖아요. 또 내려갈 걸 예상을 하셨어야죠. 예상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 욕심 때문에 이때도 매도를 못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갈 때 이 고점에서 분명히 매도를 좀 하자. 이 말씀 제가 드리고요. 자, 어떤 종목이든지 안에 고점은 항상 존재합니다. 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자, 예전에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자, 10만원짜리가 150만원까지 뭐 15배 올랐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50만원이죠? 자, 최근에 명분을 확인했어도 최종적으로 50만원까지 빠졌다. 자, 이런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비싼 종목으로. 자, 지금 제약바이오 1등이 대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자, 삼바. 자, 12만원짜리가 6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24만원까지 빠졌죠. 또 24만원에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103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77만원 됐잖아요. 자, 이런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4월 1일부터 영상 찍기 시작해서 이날이 4월 3일입니다. 최초로 매수점 잡아드렸었죠. 자, 보시면 4월 3일 날에요. 자, 시초가로 잡아드렸어요. 이때 시초가가 13,400원이었습니다. 자, 파키스맥 치료제 특허 등록됐고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 자, 임상중간 결과 발표 기대감으로 인한 수급입 가능성이 높다. 이때 잡아서, 자, 이날이 언제예요? 3월 22일이에요. 자, 이때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20일도 안 걸렸어요. 20일도. 자, 무려 250%에요. 220%의 급등이 나왔고 250%의 수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48,000원 이하에서 절반 비중 매도했잖아요. 자, 거래정지 해지 이후에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거래정지,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자, 이런 공식 뜨잖아요. 거의 99%의 확률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거의 90% 이상의 확률이에요. 자, 우리는 리스크를 줄여가야죠. 자, 99%의 확신이 있더라도 1%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면 이 리스크를 정리하는 게 맞아요.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절반 매도하셔라. 매도 타점 잡아드린 거고요. 자, 이때 절반이라도 매도하셨던 분들은, 자, 여기서 이까지 한 30% 정도 하락이 나왔죠. 30에서 40%. 자, 이미 250% 수익을 가져갔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락 나오는 거 걱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영상, 엊그제 영상에서 계속 이 구간 지지 나오니까 무조건 비중 추가하셔라. 비중 추가 타점도 잡아드렸잖아요. 자, 이제 상승만 남았습니다. 자, 5월 달에, 자, 5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고점은요. 발표 당일이 고점 아니에요. 발표 전에 고점이 형성될 거예요. 이런 고점을 찾아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요 위에 보시면요. 김프로 직통번호입니다.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S. 자, 이렇게 S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010-4096-9493번으로 S. S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자, 고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매도하면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게끔 실시간 매도 타점 대응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010-4096-9493번으로 S. 이렇게 S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HLB 후속주로 준비한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조만간 이상 결과가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데, 자, 차트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봉이 발생을 했고요. 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집봉이 나오면서, 자, 여기서 이 구간에 매물대를 장악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의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자, 이 윗구간까지의 물량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역대급 거래량을 터져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말 그대로 개인의 물량들, 개미털기를 지금 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규 매수로 지금 타점을 잡고 진입할 수 있는 이 종목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주포 세력이 여기서 이 구간의 물량 장악은 완벽하게 완료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나왔고 거래량이 나왔고 더 큰 거래량이 나왔고 물량 장악을 한 다음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후에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남아있는 이 매물까지 전부 다 소화하는 이 구간인데, 지금 이 차트 흐름이랑 비슷한 종목들 중에서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같은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인 이 신풍제약, 잠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이 종목은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신풍제약이 바닥자리 6,7천원 구간에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21만원까지 몇 배나 올랐죠? 무려 70배나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기 직전 요 구간 잠깐만 확대해서 좀 볼게요. 자, 지금 요 구간인데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하죠? 자, 거래량이 들어왔고, 자, 매집봉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더 큰 매집봉이 나왔죠. 요 앞에까지 구간에 매물까지 완벽하게 장악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는 그 와중에, 자, 중간중간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이 나타나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더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자, 윗구간 꼬리 달린 은봉이죠. 자, 이 자리는 당연히 매집을 하고 있던 그 흔적이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자, 여기서 이까지의 매물 자격이 완료가 된 다음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엄청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개미를 터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개미를 완전히 털어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서부터요. 자,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무려 21만원까지 자, 요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70배나 급등이 나와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차트 흐름이 흰풍지약이랑 비슷하다는 거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이 히든 종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비만 치료제. 지금 현재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이상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엄청난 거래량이 터뜨려주면서 엄청난 대시세가 연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매직까지 완벽하게 물량 장악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종목도 최소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이 매수하시면서 크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있는 번호 동일합니다. 자,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명 그리고 현 구간 매수가겠죠.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해서 실시간 대응 도움드리면서 큰 수익 만들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010-4096-9493번에 히든이라고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지금 개미를 털고 있는 이 개미 털기 구간에서 신규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 구간입니다.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큰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란 거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초자금 100만원으로도 참여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자, 매매 타점 공유를 위한 무료 소통방이에요. 자,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자, 무료로 제가 소통을 해드리면서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는 방이고요. 자,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만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수익실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아래에 있는 이 번호, 자, 위에 있는 번호랑 동일합니다. 010-4096-9493번으로 입장, 이렇게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010-4096-9493번으로 입장이라 남겨주시면은 입장 링크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건데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4종목, 2종목, 4종목 이렇게 하루 보통 한 종목에서 5종목씩 단타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방이고요. 자, 이렇게 매도 타점까지 안전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뭐 작게는 5%대, 많게는 15%까지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좀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이에요. 자, 뭐 5분 만에 이렇게 5% 수익권, 그리고 7분 만에 11% 수익권 이렇게 상한가도 가끔 나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인데 자, 어떻게 보면 뭐 5%에서 15% 수익이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복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복리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자, 초기 자본금 100만원 갖고 운영을 했을 때 매일매일 그냥 꾸준하게 5%씩만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자, 95일 만에 1억까지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보시면은 이렇게 복리 계산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자, 초기 자금 100만원 그리고 복리 기간을 95일 수익률 5% 이렇게 잡잖아요. 한 1억 300만원 정도 만들어진다라고 나오는데 자,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되는 금액이 좀 미비해요. 근데 어느 한순간인가 상승 금액이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리입니다. 복리. 정말 이 100만원 소액 갖고도 큰 목돈 만들어갈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요. 자, 나는 매매를 바빠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요. 자, 그냥 입장하셔서 관망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망이라도. 시간 나실 때만 단타 종목 잡고 매매 이어가시면 되고요. 보통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면은 매매가 대부분 다 종료가 되고요.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긴 하는데 보통 9시에서 10시면은 매매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대만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위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관망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꼭 아래에 있는 번호로 010-4096-9493번으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셔서 그동안 손실 보셨던 거 많이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010-4096-9493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통 꼭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오늘도 S바이오 매직스 안내 좀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무슨 시그널? 폭등 시그널이에요. 폭등 시그널. 자, 이제 앞으로 5월 자, 임상 중간 결과 발표. 자, 이때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오늘도 현 구간에서 세력의 매집이 계속 포착이 되잖아요. 절대 고점이 아니고 또 개인 계좌. 자, 이 개인 구좌에서 자, 세력들의 차이 실현 물량이 나간 흔적이 없다. 이해되시죠? 절대 이건 고점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다시 반등해서 이전 신고가 되리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구간에서 반드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나는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있는 번호로요.
S라고 문자 하나만 꼭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고 하신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저 김프로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